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동역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자,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1번에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 예상되는 하중은 최대 하중으로 하되, 용도별 설계할 하중은 최소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감마기. 자, 그럼 우리가 가동성 경량 감마기는 하라중에 속했죠. 그래서 설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칸막이 벽에, 자, 하중을 최소한 1kg 유톤 퍼 제곱의 기본 동포 하중에 추가를 더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 닥칠 경우 눈에 대한 하중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의 풍화하중은 설계 속도압은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설계 풍속의 제곱의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옳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설계 속도압에 대해서는 설계 속도압 개념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 공기의 밀도에다가 곱하기 설계 풍속의 제곱입니다. 설계 풍속의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의 기본 풍속은 지표면 상태가 지표면 조도구 C인 지역은 저층 건물하고 수목 나무가 자란 지역, 쉽게 도시의 외곽 지역이 C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 10m 높이의 10분간 평균 재형 기간을 갔다가 100년이죠. 그래서 이제 기후와 관련된 것은 적설하중이나 우리가 풍하중 재형기간은 100년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다음은 건축구조 연계에도 옳지 않는 것. 자, 트러스 구조 핀접합이었죠. 자, 핀접합이면서 삼각형 형상으로 우리가 짜 맞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라멘 구조 일체식 구조였죠. 그리고 커튼을 구조는 내력벽에서 틀렸습니다. 자, 커튼을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제 공장 생산된 부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 개념이었죠. 그래서 42번은 3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튼홀은 비내력 외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시면, 자, 기초의 분류 중 직접 기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그러면 직접 기초는 굳은 지반 직접 지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기초, 그리고 니은의 복합기초, 그리고 말뚝기초는 아닙니다. 이거는 말뚝기초는 직접기초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럼 지정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는 하죠. 그럼 여기 나오는 건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통기초, 연속기초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그리고 리을, 미음이 직접기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보시면, 기초, 자, 지하터파기, 기초파기 공법을 모두 고른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코 공법은 흙막이 없이 흙의 휴식각, 안식각을 이용해서 판에 이르는 터파기 공법 맞죠? 그리고 탑당 공법은 지하 굴착과 지상 구조물 축을 동시에 한 공법이었고, 이것의 샌드 드레인은, 자, 이거는 지방 계량 공법이었습니다. 자,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점토 지반에 안밀하면서 제거하는 거죠. 수분을, 물을 제거하면서 지반을 안밀시키는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엄의 아일랜드 공법은 터파기 공법이었죠. 그래서 기역, 니언 그리고 미엄 개념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초파기 터파기 공법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자 기초파기 터파기 공법하고 지방계량 공법, 말뚝 공법 이런 것을 혼돈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번 보시면 자 철근 콩그리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죠. 먼저 1번에 철근 콩그리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그리고 2번에 콩그리 중성화나 알칼리 골재 반응 그리고 염에는 화학적 침식, 동결융해, 철근의 부식 등은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해당이 되었죠. 그리고 3번 철근은 공급 상호 부착력 구조에서 구조체에서 일체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형이 같은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 사용하다 부착에 유리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철근량이 같을 때는 가는 철근 쓰는 거죠. 자, 이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하는 것이 자, 가는 철근 사용하는 것이 자, 이 부착력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균열 제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하다는 거. 그러시고, 특히, 뭐, 치마 균열, 감소라든지, 균열 폭을 줄여주는데, 가는 철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건조 수축인 온도별의 공급 발생, 균열을 방지해서는 수축 온도 철근이죠. 그래서, 배력근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6번 문제. 그래서 45번은 4번입니다. 46번.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 해서 0.3kg 이하가 돼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 수량은 최대 185kg 입방미터 이내 작업이 가능될 수 있는 우리가 적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의 면적, 콘크리트 공급 능력, 이어질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그죠?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어지기 허용 시간 간격을 다뤘었죠. 그래서 우리가 25도씨 초과할 때는 2시간, 25도씨 이하일 때는 우리 2.5시간 이내에 우리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신축 위험은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 구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구속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시공은 될 수 있는 인장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시공 위험은 전단력이죠. 그래서 이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압축력이 작용되는 방향과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47번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1번에 보호 기둥 측면급 부지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5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질 때하고 안 주어질 때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 주어지면 그때는 10MPa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나 보호 기둥의 측면급 부집 해체 시기는 조강 포틀랜 시멘트에서 20도씨 이상에서 1 이상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호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그 부집은 원칙적으로 동발이 해체하기 전에 우리가 해체한다 해도 되죠. 이거는 동발이 해체한 후에 해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7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발이 해체한 후에 우리가 수평급 부집들은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VH 분리 타설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건 VH 분리 타설인데 이것은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VH 분리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그 부집의 콘크리트 체감은 온도가 높을수록, 자, 빈배합일수록 작죠. 그래서 47번,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번 보시면, 48번. 자, 다음 중 철골 구조의 용적 결함을 모두 고른 것 해놨죠. 자, 언더컷은 용적 결함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니언의 스켈럽은 용적 결함은 아니죠.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한 홈이 스켈럽이 되는 것이고, 디귿의 크리퍼는 콘크리트 이런 물체의 하중 일정 정도 일정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장기 변형이 바로 크리퍼였죠. 그래서 이거는 용접 결함이 아니죠. 그리고 리얼의 공기 구멍 블로어는 용접 결함이었고, 크레이터 용접 길이 비드급 오목하게 핀 부분이 크레이트였고, 피트는 우리가 용접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함이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용접 결함을 기억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얼, 그리고 자, 미음 비역 개념이 바로 용접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49번 문제 보시면, 49번. 자, 49번 철골 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고장력 볼트는 기본적으로 용접과 조합해서 하중을 분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접만 전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2번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마찰 접합에 고장력 볼트와 용접을 병용할 경우 고장력 볼트를 먼저 시공한 후에 용접 시공한 경우, 이 경우만 우리가 분담시키죠. 그래서 고장력 볼트 용접에 분담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 개념은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1번, 2번은.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 립에 볼트 구멍 중심 간의 거리는 공칭 직경 2.5배죠. 그래서 피치가 2.5배 이상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4번에 완전 용접된 맞된 용접의 유효 목 두께는 접합 판 중 두꺼운 쪽 판 두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얇은 쪽 판 두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9번, 4번이 들어서 이거는 얇은 쪽을 해야 돼요. 얇은 쪽 판 두께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맞댄 용접 유효 면적은 용접의 유효 길이에다 유효 목 두께를 곱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번, 지붕 부속 자재 중 맞댄 용접이 금을 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놨죠. 그래서 1번은, 자, 수평 금을 적기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수평 금을 이음 방향은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직각 방향에서 틀렸네요. 1번은 평행한 방향으로 하셔야 되네. 평행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르고, 50번 문제는 난이도 조절 문제로 언급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 보시면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로 도포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 바탕 물매는 자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을 해서 틀렸죠. 그래서 도료 마감이나 보호를 안 하게 되면 물매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보호 누름을 할 경우 이때는 우리가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1번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는 삼각형으로 하고 아스팔트 위에 방수를 직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건조를 전제로 방수구무 적용할 경우 이때는 바탕표면 함수세니까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수변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는 함수 상태가 30%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드레인은 RC는
레인포스 콘크리트, 바로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가 RC입니다. PC는 프리캐스 콘크리트를 뜻합니다. 타설 전에 그 부집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핑제를 우리가 본드 브레이크라고 칭하죠. 그래서 5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시면, 자, 방석공사 신축성 시트에 방석자재를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러면 박판계의 경우는 저겁니다. 뒤에 박판계 시트에는 전부 다 뒤에 방석자재란 용어가 붙고요. 근데 비닐 아스팔트 필름 방석층만 유일하게 방습자재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습자재가 붙고, 신축성 시트겐 비교 폴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은 해당이 되죠. 신축 기억 부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얼 되죠. 폴리에틸렌 리얼하고, 그리고 방습층 테이프 미염하고, 그 다음에 교착성이 플라스틱이 비협되겠죠. 그래서 비교 폴방이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번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기초 쌓기는 4분의 1비씩 한 켜 내지 두 켜로 우리가 내어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하고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 할 땐 두 켜씩은 4분의 1비를 내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켜씩은 8분의 1비만 돼요. 그건 기초 쌓기 할 때고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둘이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쌓기는 하고 이제 맨 위는 두 켜로 내쌓기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창문틀은 도면이나 공사 시방 정하고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는 지반 위, 마루 밑에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 수평 줄눈에다가 위치 설치해 주면, 위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방습층 재료는 구조 및 공법은 그 정함이 없을 때 담당원의 승인을 자, 하는,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제 혼합한 모르타, 방수 모르타죠. 이때 바름 두께는 10mm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조적공사에서 방습층이 나오면 이때는 바름 두께는 10mm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방석공사, 방수인 방석공사의 방석공사에서 혹시나 바름 두께, 방습층 그때 규정 없으면 방수 모르타를 1회 바른데 15mm였죠. 그거하고 혼돈하, 15mm 1회 바름 원칙이었죠.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10mm가 됩니다. 그래서 53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4번에 자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자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한 다음에 초벌 발음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발음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해서 라스 먹임의 발음 두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벽돌면 내벽 부위의 초벌 발음 두께 6mm가 표준 아니죠. 뭐 콘크리트든 벽돌면이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내벽의 경우는 초벌 발음 우리가 7mm죠. 재벌 발음 7mm. 그리고 정벌 발음이 4mm로 해서 총 발음, 전체 발음 두께는 우리가 18mm 이하로 해주면 되죠. 18mm.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 자, 그리고 리얼. 1회 비빔량은 2시간이죠. 리얼도 틀렸네요.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돼요. 2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자, 미염의 석고플라스트의 성면 시멘트나 소스케 돌마이 플라스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면 돼. 혼합 치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염은 오렌지 무늬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는 끝인 것을 사용해야지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2번에 외장용 타일은 자기 습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을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독일 타일은 외장용이나 바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3번에 계량 압착 붙이기는 바탕면 붙임 모르다 1의 바름 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이라 해서 되죠. 자, 계량 압착 붙이기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계량 압착 붙이기 3번은 1의 그 바름 면적은 1.5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이하고 자, 붙임 시간은 30분이 돼요. 양쪽에 다 발랐기 때문에 30분 기준이 되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보통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통 압착 붙이기는 1.2제곱미터 이하라고 붙임 시간은 15분이었죠. 자, 그리고 4번에 바탕 고르기 모터를 바를 때 타일 두께와 붙임 모터 두께 고려해서 2회로 나눠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모르다는 건비만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하고는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창호 공사에서 여다지 창호 철물을 모두 고른 것 됐죠. 자, 나이트 레이치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 두는 여다지의 잠금 장치였죠.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기억은 나이트 레이치는 해당이 되겠죠. 여다지고. 그 다음에 도화체크, 열려진 여다짐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크레센트는 미세기였죠. 이거는 미세기 창호나 우리가 오르내기 창호의 잠금 장치였고, 그 다음에 플로아 힌지는 중량의 여다지문 자재문이죠. 해당이 됩니다. 자재문은 안팎으로 자유자재 여다는 여다지문을 우리가 자재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딘지 해당이 되겠죠. 피보딘지는 묵은 여다지문의 잠금 장치였죠. 지지철물이었죠.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의 지지철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얼, 미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번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첨가한 세라믹 도를 코팅한 다음 고온에서 열처리해서 냉각 공정을 갖춘 배강도 유리 제품이 바로 4번의 스팬드럴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강화유리 열처리해서 양면을 차가운 공기로 급냉시켜서 만든 게 강화유리였죠. 그래서 57번은 4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징크로메이트는 크롬산 아연을 안료로 하고 알카드 수지를 전색료로 한 도료로서 농막 효과가 좋고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질에 적당하다 해서 자, 우리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알료를 기름 바니시에 반죽한 것으로 강택이 잘 나고 강인하면 주로 금속면이 적당하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3번에 유성 페인트는 모르타르, 성면, 콘크리트 면 등의 알칼리성 바탕에 원칙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방층 도장에서 처음 1회째 농약 가공장에 조립 전에 도장이 원칙이죠. 그리고 5번에 철제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번은 5번 개념이죠. 그래서 철제면 바탕은 바탕재 이것도 조립 전에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바탕재 조립 전입니다.
바탕제 조립 전에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만 예외입니다. 이거는 바탕제 조립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59번에 자, 길이 12m, 높이 3m, 벽체 두께 1.5B, 내부는 1.05B 시멘트 벽돌, 외부는 0.5B, 자, 붉은 벽돌을 쌓을 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외부에 쌓는 이 붉은 벽돌의 이제 소요량과는 문제가 됩니다. 외부에 붉은 벽돌 소요량을 구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건 뭐 단 크기는 2 곱하기 2m 개구부 하나가 있고 소수점이 하는 무조건 올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벽면적을 먼저 산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면적 산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길이 12m 곱하기 높이 3m죠. 3m.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단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36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개구부가 있죠? 개구부 공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2m 곱하기 2m 4제곱미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2제곱미터의 벽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벽면적에다가 자 외부에 쌓는 붉은 벽돌을 구하라 했죠. 외부에 쌓는 이 붉은 벽돌을 구하라 했죠. 0.5B였죠. 그러면 자 소요량으로 합니다. 붉은 벽돌 소요량. 붉은 벽돌 소요량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32제곱미터에다 75m를 곱하면 이거는 정밀량이죠. 여기에다가 1.03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 그래서 자, 곱하면 2472m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번. 자, 표준 품셈에 의한 각 재료의 할증률이 가장 큰 거 되나죠? 자, 일반 볼트 5%입니다. 원형 철근 5%였죠. 그리고 석재 부정형은 원석이죠. 30%입니다. 그리고 목재, 각재, 판재는 우리가 10%였죠. 쫄대가 20%였죠. 그리고 각재는 5%였습니다. 합판용 일반이 자 3%고 합판 수장용이 5%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큰 것이니까 3번의 부재 석 제가 되겠죠. 석재 부정형 이것이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구조 문제 6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61번의 건축 설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